받아들이는 게 신들이라. 아, 그렇구나. 네, 누가 깨쳐줬거든. 근데 누가 인간들이 그 한마디로 깨쳐주기 전까지는요, 신들이 스스로 깨주시는 게 절대인데, 왜? 머리가 없거든.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분석하고 정리하고 증명을 못해. 그렇기 때문에 인간 신이 육신이 있는가, 신이 어떻게 제사가 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. 근데 이 원리를 갖다 하나도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장의사들이 그냥 연마네가 돈만 많이 받으면 뭐 관을 갖다 오동나무를 쓰면 좋다 이상 요 지랄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? 내가 어려워지는 거라. 왜? 네그 공부 안 했다. 그래서 그 장의사들이 몸이 어떻던가요? 했던 사람들이 몸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라. 탁한 이런 데다 받아가 있거든. 왜? 신들이 항상 나한테 이렇게 들어차니까 도와달라고. 근데 그걸 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장의사 그 제자들이 그걸 갖다 원리를 몰라가지고 보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정확하게 염을 하면서 또는 그 신들한테 축원 한마디를 하면요, 뭔가가 달라. 그리고 내가 법문 듣는 게 있잖아요, 그죠? 내가 이 강목 몇 번째 법문을 듣고 있으니까 장의사가 그러면 지금 법의 시대니까 내가 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단 얼마라도 이 법을 같이 공부해라. 그러면 이제 허공에 동참해가지고 내가 법문 들을 때요, 내가 지금 주파수 연결시켜놨잖아. 주파수 안 연결시키면요, 내 혼자 법문 듣고 있는 거지 저 신은 절대 법문을 안 들어요. 왜? 주파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자격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. 인간. 그게 굉장히 예, 중요해요. 인간의 말 한마디가 에너지가 나가야지만이 신들이 길은 없지만 주파수를 탁 연결시켜요. 그럼 내가 그랬죠. 저 민주의 대사에서 틀어놨는데 여기 신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요, 내말 열심히 나는 귀가 있으니까 듣고 있는 거지. 신들은 주파수 연결 안 시켜주면 저걸 못 듣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신들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또 지금 신들을 존재를 존중하는 게 내가 그 신들이 그 들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해주면 이게 되게 어찌 보면은 그 신들을 되게 애정하는 말. 아, 그렇죠. 그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한테 축원하잖아요. 그죠? 축원은 신들은 영어 신들은 못 하거든. 축원은 왜? 육신이 없기 때문에. 인간만이 축원할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. 그 인간만이 조상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축원 한마디 하는 거라. 그러면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거든. 근데 신들이 내가 성불 했다고 싶대가지고 하나님 저 성불 했다라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주파수 아무리 보내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. 왜? 인간만이 그 코드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 제자가 뭐예요? 말 한마디로. 우리 조상님들 전부 다 노력하셨으니까 전부 다 생발 해탈할수록 바람이 이끌어주셔야 합니다. 누가 했어요? 제자가. 인간이 지금 축원을 했기 때문에 그 축원을 정확하게 먹히게 되어 있는 거죠. 신들이 먹힐 수 있는 게 아니거든. 그러면 이 원리를 안다 그러면, 저는 뭐야, 이렇게 죽음을 좀 만지는 이런 장의사 하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신들한테 뭐야, 축원 한마디를 내가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면요, 그 집착을 버리고 정확하게 가요.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떠나거든. 근데 전부 다왜그 주위에 머물고 있느냐? 제자인지는 분명히 알거든. 뭔가는 모르지만, 영적으로. 그래서 내 몸이 힘들어지고 말년이 힘들어지고 내가 아픈 거예요. 그런 기운들을 내가 많이 받게끔 돼 있거든. 그죠?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내 육신의 준수를 다시 한번 설명한 거라. 이 하나님의 몸이 없으면요, 내 상대한테 말을 갖다 할 수가 없어. 왜? 이 기관이 없으니까.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전부 다 어떻게 내가 감정이 일어났는데 그걸 갖다가 말로써 표출하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떻게 목구멍이 있기 때문에 말로서 지금 일부러가 나오는 거거든. 엄청난 거예요. 육신이 그만이 중요한 거라. 그래서 우리 몸이 갖다가 내가 누구냐고 자기 물으면 하나님 몸 플러스 내 자신 영혼이 독생돼 있다. 그러니까 이게 서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본래 가지고 있는 주파수로 있는데 이게 이제 인간이 그 주파수를 어디로 꽂아야 되는지를 그 주파수의 방향을 딱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신은 그 주파수를 꽂아주는 꽂아주죠. 예. 우리 조상들이 엄청나게 왔잖아요, 그죠? 제사 공부하다니까 활동하는 운도 싶고 뭐 공부 이렇게 신도 있는데 다른 신들도 많이 같이 동참해 있거든. 그럼 그 신들한테 내가 그냥 나는 공부하고요, 아무 연결이 안 시켰어. 이 많은 신들이 각각의 주파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. 또 어딘가 그렇죠. 자기네들 제일 집착해 있는 그런 곳으로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파수가 다 이렇게 막, 다 이렇게 막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거를 인간이 한마디를 딱 해서 딱 일제히 후공에 동참해서 같이 법문을 들읍시다 라고 이렇게 딱 하면 일제히 그러면 이제 그 법문 듣는 걸로 주파수가 딱 아, 그렇죠. 맞춰지는 제자가 공부할 때 열심히 좀더 동참해서 공부 좀 하세요. 법문 들으세요. 법문 잘 듣죠. 주파수 연결시켜놨잖아요. 그럼 여기서도 안 듣고 저 차원계에서도요. 주파수 일어났잖아요. 그럼 차원계에서 다 들려요. 왜? 이 먼지 입자를 통해가지고 내 말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 차원계 저 멀리 있어도요. 말은 입자는 정확히 전달이 되는 거거든. 그럼 나는 지금 집안에서 어떻게 화장실에서 좀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법문 듣고 있는데 저 차원계에서는 신들이 우리 내 줄에 있는 신들이 있잖아요. 신들은 전부 다. 다른 신들은 내 그거 안 듣죠.
근데 내 줄에 있는 내 신들은 전부 다 주파수를 다 연결했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. 왜 내가 주파수를 연결시켜 놨거든. 그러면은 저 높은 차원에서도 내 제자가 법문 들을 때요, 그냥 그 법문을 갖다가 멀리서 다 듣고 있는 거라. 주파수를 쫙 연결시켜 놨거든.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? 인간들의 말 한마디라. 그래서 말의 에너지는요, 모든 걸 다 변화시킨다. 이 대우주도 변화시키고, 신도 변화시키고, 내 앞에 사람도 변화시키고, 환경도 바꿀 수 있는 게 전부 다 이 말의 에너지예요. 왜? 인간은 말의 에너지만큼 중요한 게 없고, 이거 최고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. 이 말 자체가 주파수다, 이렇게 그 이해도 되겠네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. 예, 예, 예. 말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, 제자들은. 예, 말을 자꾸 해가지고 자연의 추근도 하고 자연의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. 그죠? 이게 말의 에너지죠. 말의 에너지 전부 다 되게 전부 다 대우주에 전달되는 거거든. 하나님한테 전달돼가지고 전부 다 이 우주를 갖다가 이 사회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전부 다 그런 축은 한마디를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지. 근데 지금 축을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전부 다 내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. 우리 아이들 좀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. 내 잘 살게 해주세요. 이거는 과거에는 들었는데 지금 구천시대는 0.1m 정확하게 안 들어가요. 그럼 누구를 위해서 축을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. 이 이웃을 위해서, 사회를 위해서, 뭔가 이 인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추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.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요.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. 지금 그러면 하나님한테 땡꼬맞아요. 정확하게. 자연의 법칙이 없는 걸 지금 네가 하고 있다. 이래가지고 정확 알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거죠. 그러니까 추구는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요? 내 앞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, 사람에 대해서 추구를 하면 정확하게 먹히게 돼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이 중요한 거예요. 육신이. 육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인간이 이 차원계도 구제할 수 있다.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. 네. 신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하고 다 갔기 때문에 네. 이 신들을 갖다 해탈시키는 게 누구냐면 홍인간들이야. 홍인간들 역사의 사명을 또 이 땅에 태어났다는데 뭐냐면은 이 인류도 전부 다 해탈시켜야 돼요. 해탈시키러 온 사람들이라니까. 그럼 인류만 해탈시키느냐? 저 우주가 해탈시켜야 돼. 누구? 태양도 별도 해탈시켜야 돼. 우주에 있는 신들까지 해탈시켜야 돼. 왜? 저 물질 에너지를 갖다 해탈시키는 것은 전부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.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뭐 했냐면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돼? 모든 영혼신들이 전부 다 해탈돼가지고 원시 반분하면요. 이 우주에 있는 저 은하계가 전부 다 어떻게 자연에 그대로 전부 다 녹아내리는 거라. 다시 허우주로 가는 거죠. 원래 허우주였잖아. 은하계까지 지상인데 지상계가 원래 없었거든요. 없었는데 왜 지금 지상계가 만들었어? 우리가 전부 다 빅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영혼신들이 탁해져가지고 지금 하나님한테 어떻게 물리적으로 열처리 가야 하기 때문에 은하계가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.